사장님, 그러면 작년에 이게 4년근이 금년 5년근 아니에요, 그죠? 네, 5년근. 5년근인데 작년에는 은박지 밑에서 반으로 앞으로 전부 쓰러졌다 이거죠? 그렇죠. 다른 집이 다 지금 가보시면 알게요. 다른 은박지 한 대 한번 가보시죠.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게 나는 전혀 아시죠. 그러니까 전 작년에 한 명씩 칠 때보다 더 덜 쓰러져. 이 두 병씩 이게 더 단단해. 아, 두 번 쓰니까. 예, 두 병씩 타니까. 아, 그러니까 이제 500배인가 두 병씩 하면 1000배로 했을 때보다 500배로 하니까 훨씬 더 덜 쓰러진다. 줄기는 확실히 빳빳하고. 그럼 줄기가 빳빳해서 앞으로 안 쓰러지는 거네, 그죠? 대고기 단단해지니까 대부분. 그러고 잎이 좀 덜 펴요, 이게. 덜 그렇지, 덜 피면 좋은 거지. 너무 피면은. 덜 펴가지고 치면은 이게 우글쭈글한 게 덜 펴지는데, 이제 차곡차곡 펴지는데, 이게. Two hours later. 그 저런 것만 저렇게 되지? 저거. 아주 좋아져요, 지금.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싹이 다 어디 밭에나 이거 쓴 거랑 한 거랑 똑같은데, 가을까지 이게 끝이 먹어오질 않아요, 이게. 이 끝이 계속 가을 끝까지 이래요, 이게. 끝까지 저기 가을까지. 계속 싱싱하다 이거지? 예, 예. 가을에 와서 뻘거지기 시작하지 절대 이게 허옇게 먹어들어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죽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. 너 확실히 효과를 느끼셨네? 아이고, 뭐,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맛있었어요, 이게. 계속 쓴 거예요, 계속. 저거 한번 보세요. 저거 처음에 저렇게 썼나? 그 찌글찌글한 거 저거. 다시 펴져 이렇게 다. 이게. 아, 처음에 일찍 쯤에는 그렇게. 아니, 치면은 다 이제 그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처음에 찌글찌글해서 약한 자랐는데 펴지면서 잎이 크지 않고 두껍고 줄기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러면 줄을 작년에 맸는데 올해는 안 매네 뒤에도. 아, 지금 요즘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짐도 아직 그냥 가운데 한 줄 더 늘어난다는 게 쓰러지니까 가운데 한번 더 늘어났는데 네, 더 매보려고 하도 싫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한 번 더 늘어났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지금. 그럼 금년에 5년근이면 더 쓰러져야 될 텐데. 그럼요. 더 쓰러질. 지금 줄도 지금 멜 시기인데도 안 매고 이제 걸리고 있잖아요. 그렇지. 저걸 매려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매야 되는데. 네. 그럼 작년 이맘때 맸어요 벌써? 아니 그전에 뭐 두 번 세 번만 하면 벌써 매고 한 번 매고 다시 또 크면 또 매고 다시 매고 그랬는데 문박지가서 차용지 한번 가더라고요. 거칠어져요. 더. 은박지가 2년근, 3년근 때는 광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저 반사가 되기 때문에. 근데 3년근, 4년근 되면은 4년근부터는 아래 위에 그 흙먼지가 앉잖아. 그러면 이제 반사가 좀 덜 되고 크면은 4년근, 5년근 되면 크잖아. 은박지가 가까이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광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쓰러질 거라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거는 쓰러지질 않고 앞뒤가 딱 같은데 죽지름인 것 마냥. 그러면은 그 몇 년 전부터 쓰신 거예요? 작년부터 쓴 거예요. 근데 작년부터 써갖고 그러면은 죽병이 그전에는 많이 생겼어요. 어떻게 돼요? 저 반전병, 탄저병이. 반전병 그 그런 건 저는 원래 좀 안 했었어요. 쓰러지는 게 문제였지. 작년에는 50마리 한 병씩 넣다가 올해는 두 병씩 넣었더니 더 쓰러지는 게 더 확실히 달라지더라고. 거미주름지. 거미주름 참 왜 거미줄이 없을까? 거미주름지 꽁 안 되드는 것 같지. 토끼도 안 되드는 것 같고. 아니 나는 그 거미줄 웃고 꽁 안 되는 토끼가 그전에 많이 되더는데 이거 주고 안 되는 거나 그 이해가 안 가 그거는. 작년에 그러고 또 그 대공 잘라서 벌거지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없었어요. 줄기서 굴팔이. 예예예. 그 줄 물려는 게 없다고. 여하튼 효과 있는 거는 줄을 맸는데 안 맸다. 그지? 한참 바쁠 때 좀 지나서 매도 괜찮잖아요. 지금 상태로서 이 상태로 있다면 안 매도 되지. 응? 비가 오면 또 달라지. 에펠라우. 쓰게 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? 아 이걸 저기 그 이제 간. 조합 간담회 갔더니 의상 있는 사람이 이걸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. 딱 붙어 하더라고. 자기 중 저기 이 끈을 안 맨대야.